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현 씨가 최초로 구상하고 제안했던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가 대전이 아닌 인천 송도로 결정됐습니다. 바이오 대기업과 인천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가 높은 점수를 얻은 건데요. 대전시는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대전형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대전시가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방문한 뒤 처음 구상하고 제안했던 한국형 모델 K-바이오 랩허브. 중소벤처기업부가 선택한 3,500억 원 규모의 최종 사업지는 인천 송도였습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등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자생적으로 생겨난 500여 개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적지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신 겁니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를 선정한 이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 기업이 있고 인천공항 등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들었습니다. 또 2026년 완공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고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교통요건 등 접근성과 정주요건, 또 향후 확장성이 높은 부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과 신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도 고려됐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런 논리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국책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초 평가에 지역균형발전지수나 비수도권 인센티브, 최초 제한 지자체에 제공되는 가점 등이 빠져 있어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결국 이와는 별개로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0년 동안 5,400억 원을 투자해 중소벤처 기업이 중심이 되는 대전만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단순 평가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전략에 전혀 반하는 그런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다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이라는 이번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간과한 후보지 선정. 지역 균형 발전과 사업 취지를 모두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